작약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하니 꿀벌들이 엄청도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꽃은 피어 있을 때 인증샷을 찍어두는 건데요. 벌이란 벌은 다 우리 집으로 몰려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아카시아꽃이 피고 활짝 펴고 그럴 때 되면은 모내기 철도 되고 우리 집 오늘 모내기 하는 날입니다. 사스타데이지 꽃이 예쁘게 피고 오늘은 오이의 지주대도 박아주고 더덕이 쑥쑥 올라가면서 클레마티스 꽃은 더덕이 이렇게 쑥쑥 올라가면서 줄을 타고 더덕향이 엄청도 좋아요. 네티보다도 훨씬 크게 자라 있고 알리움 클레마티스 꽃은 이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도 예쁘게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디기달리스도 꽃 피려고 몽어리 몽어리 졌고요. 이렇게 클레마티스 꽃이 줄을 타고 넝쿨로다가 쭉쭉 올라갑니다. 너무 예쁩니다. 붉은색도 예쁘지만 보라색도 예쁘답니다. 이게 붉은색도 예쁘지만 보라색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한 가지에서 이렇게나 많은 송이가 꽃피어 있습니다. 와, 예쁘죠? 정말로 예쁩니다. 이제 톱불도 하얗게 꽃피기 시작했고요. 하얗게 톱불도 여기가 톱불 피는 자리인데요. 톱불도 하얗게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붓꽃서부터 이쪽에 목단은 이제 시루다가 변신 중이고요. 알리움은 점점 크게 자랍니다. 알리움 꽃은 한 송이가 엄청도 크게 이게 이렇게 내 손에 두뺨 정도가 핀답니다. 큰 송이로. 요 꽃이 알리움 꽃인데요. 와, 예쁘긴 예쁩니다. 이제 붓꽃서부터, 독일 붓꽃서부터, 온갖 꽃들이 다 예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붓꽃은 색상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예쁜 색들이 많이 있답니다. 와, 오늘 날씨는 엄청 좋고, 실록의 계절로 다가오니까, 6월로 다가오니까, 나무 색상들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모내는 소리가 나는 거 보니, 우리 집 못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판에 이제 거의가 다 모는 논에는 모두를 다낸것 같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농업 시작인데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낭아꽃 찍으면서 이렇게 금낭아꽃이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엄청도 예쁘게 피어 있고요. 흰색 목단꽃은 와, 아직도 이렇게 흰색 목단꽃은 아직도 이렇게 피어 있답니다. 더덕이 쭉쭉 올라가면서 예쁘게 여기가 더덕밭이고요. 한 바퀴를 삥 돌아보겠습니다.
날씨는 좋고 이제 드디어 노루오줌은 분홍색이랑 요게 붉은색이고요. 요게 노란색인데요. 이제 꽃 피기 시작합니다. 노루오줌이 은근히 예쁘더라고요. 할미꽃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포트에 작품으로 해놓는 할미꽃 모종은 이렇게나 예쁘게 싹이 올라오면서 모종 심어놓은 것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직접 씨앗 뿌려가지고 이렇게 모종 심어놓는 건데요. 이제 사계절 장미가 피기 시작하니까 매발톱은 요거는 매발톱꽃이고요. 분홍색인데 예뻐요. 매발톱을 밟아 닮았다 그래서 매발톱이라 그러는 건가? 거의 한 80cm 정도 위로 꽃대가 슉 올라오더니 이렇게 보라색도 꽃이 피고 여기에서 땅에서부터 한 70cm 정도 꽃대가 슉 올라오면서 꽃을 피운답니다. 다할리아도 이제 쑥쑥 크고요. 다할리아가 이게 쑥쑥 크는데 꽃 피면 은근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한 바퀴를 삥 돌아보겠습니다. 이쪽에 작품으로 해놓는 것들이 예쁘긴 많이 예쁩니다. 꽃도 피면서 꽃도 보면서 한 바퀴. 이쪽에 클레마티스는 제가 이렇게 화분에 해놓은 거는 예쁘게 꽃이 피네요. 와, 우리 해마. 이렇게 화분에다가 클레마티스를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어요. 1년 만에 가지치기를 한 게 1년 만에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핀답니다. 노란 매발톱꽃도 찍어야죠. 노란 매발톱꽃 예쁘죠? 색상이 노랗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가보면은 이쪽에 클레마티스 꽃이 이쪽에도 예쁘게 소나무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도 예뻐요. 와, 이 소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클레마티스 꽃을 해주면은 세미야, 우리 세미하고 까미하고 나를 보더니 까만색은 까미, 하얀색은 세미. 그래서 이렇게 벌써 8분 지났어요. 와, 시간은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찍고 이제 그만 찍고 웃밭으로 올라가 볼까요? 웃밭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에 제가 웃밭에 고추를 많이 심어놨거든요. 고추를 심어놓은 자리에 고추가 어떻게 됐나. 이쪽으로는 붓꽃도 많이 피었어요. 미스라일락은 이쪽도 많은데, 와, 보리수는 이제 열매로 익어가기 시작하고요. 미스김 라일락은 이렇게 향기가 엄청 좋으네요. 어디서 요거는 미선나무고요. 봄에 꽃 폈던. 그리고 이쪽에 사발꽃은, 와, 불도화꽃은 완전 그냥 엄청도 송이가 커가지고 나무들이 오래되니까 축축 퍼지고. 이쪽에 병꽃 구경하세요. 저희 집에 이게 병꽃인데요. 여러 그루가 있는데 엄청 예뻐요. 요게 병꽃이랍니다. 은근히 예뻐요. 와, 예쁘죠, 병꽃. 어디서 꽁이 꽁꽁 그러면서 날아다닙니다. 병꽃 보면서 참나물에서부터 곰치서부터, 요거가 곰치고요. 이제 꽃대가 올라오려고 곰치꽃, 꽃대가 올라오려고 그러고, 구찌뽕나무는, 구찌뽕나무 심어놓은 거는 이렇게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명자나무가 여기에 꽃이 예쁘게
명재나무는 이상하게 봄에도 피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렇게 명재나무 꽃이 피어 있답니다. 요즘에 피어 있는 꽃들이 엄청 많죠. 매발톱, 미숙인 날라, 자격, 으름나무, 으름나무도 꽃이 예쁘게 여기가 줄 타고 올라가는 으름나무도 예쁘게 예쁘게 꽃을 피더니 완전 숲을 이뤘습니다. 넝쿨. 넝쿨로 쭉쭉 뻗어가는 으름나무. 병꽃서부터 으름꽃. 으름꽃이 보기보다 예뻐요. 요거는 병꽃. 이쪽으로 고추 모종 올해 500개 심어 놨는데요. 이 옷밭에 심어 놓은 거는, 그래도 참 잘 됐습니다. 죽지 않고. 매실은 이제 큰 알맹이로 해서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수확할 것 같아요. 수확이 아니라 뭐 이때 좀 보세요. 그리고 이쪽에 고추 심어 놓은 거는, 와, 참 잘 됐습니다. 죽지 않고 이제 줄뛰기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고랑을 크게 했더니 옥수수 심어놓은 것도 제법 크게 자라고요. 아, 옥수수는 이 밭 두둑 가운 갓의 사이드에다 심어놓으면은 별로 쓰러지지 않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한 바퀴 삥 돌면서 누지 고추 이쪽 옷밭에 심어놓은 거 보세요. 와, 예쁘긴 예뻐요. 한 바퀴 삥 돌면서, 벌써 11분이다. 진례 꽃서부터, 아카시아 꽃서부터, 이쪽에 쫙, 흰 꽃은 다 아카시아 꽃이랍니다. 향내가 장난이 아니에요. 소쩍새가 소쩍소쩍쏙 구면서, 진례 꽃은, 이쪽에 진례 꽃은, 하얗게, 이렇게 다 폈답니다. 진례 꽃. 소쩍새가 소쩍소쩍소쩍, 어머. 소쩍소쩍소쩍. 이게 찔레꽃이에요. 예쁘죠? 엄청나 찔레꽃이 많으네요.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면서, 저, 이제, 걷기 운동은 여기 집에서 실컷 한답니다. 2시간 정도 운동하면은 다른데 운동 안 가도 실컷 집에서 운동은 하는 것 같아요. 저 여기 옷밭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할미꽃 동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서 할미꽃 동산으로 가면은 할미꽃, 와, 근데 날씨가 너무 좋으네요. 와, 온갖 새들이 다 합창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와, 예쁘다. 엄청도 예쁘네요. 할미꽃 동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은방울꽃이 방울방울방울 은방울꽃이 예쁘게 쫙 피어있고 미니둥굴레서부터 매발톱서부터 요즘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이 엄청도 많답니다. 여기에 작품으로 해놓는 까치가 물까치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입니다. 저희 집에 물까치 집이 있는데 이 시간대 되면은 무늬둥굴레 예쁘네요. 이 시간대 되면은 물가치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요거는 미스김 라일락이고요. 요거는 예쁘죠. 아, 돼지 동산이면서 와, 예쁜 것들이 많이 있어갖고 여기가 돼지 동산이면서 할미꽃 동산임을 합니다. 하얀 꽃들이 이제 할미꽃이 지고 나면은 이 돼지 꽃이 피면서 여기 붓꽃서부터 쫙 붓꽃서부터 쫙 작품을 이룬답니다. 여기가 이제 할미꽃이 지면은 돼지 동산이로 돼요. 여기가 운동하는 나의 길인데요. 이제 할미꽃 어제도 할미꽃 씨앗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생깁니다. 하루하루 맨날 맨날 할미꽃은 제가 받아요.
할미꽃 씨 받아서 제가 직접 이렇게 심고 나눔도 하고 분양도 하고 그랬는데 요 보이는 게다 할미꽃이랍니다. 할미꽃 씨 씨앗은 잘 받아가지고 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잘 모종도 잘 되고 그럽니다. 15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와 새들이 진짜 와 우리 집에다가 밤나무 까치서부터 와 까치들이 막 여기가 할미꽃 동산이에요. 쭉 할미꽃 바오세미 농원에는 할미꽃이 많답니다. 온갖 꽃들이 막 뽀뽀뽀뽀뽀뽀 그러네요. 와 좋죠. 나의 둘레길 집 우이 바로이 밤나무 동산이랍니다. 단풍 구경도 실컷 하면서 여기 단풍이요 은근히 예뻐요. 봄에 이렇게 예쁘게 가을 색상처럼 단풍이 들어 있답니다. 단풍도 여러 가지인데요. 가을에 단풍이 드는 게 있고 봄에 단풍이 드는 게 있어요. 저희 집에 이 단풍은 봄에 단풍이 든답니다. 예쁘죠, 색상. 와. 그러고 보니 벌써 16분이 지났네요. 3분만 찍는다 그러고 이렇게 핸드폰 들고 있다 보면은 금방 16분이 여기는 이제 나의 둘레길 걷기 운동 온갖 새들이 다 여기 우리 집으로 몰려드는 것 같아요. 와 이쪽에서 저쪽으로 청소물들이 막 날라다니고 그럽니다. 핸드폰으로 포착하려면 다 날아가고 후두둑 날아가고 청설모도 엄청 많아요. 그네를 타는 청설모. 와 까치가 한 마리가 여기로 내려왔어요. 까치 포착해 볼게요. 까치야 까치야 이쪽에는 이제 더더욱 씨앗 뿌린 게잘 예쁘게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야생 더덕이로다가 까치야 까치야 그랬더니 하 까치가 와 까치야 매실나무에 날라갔다. 운동은 실컷 집에서 잘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면서 오늘도 20분 영상이로다가 3분 찍는다라고 20분이 다 되어 올 것입니다. 와, 예쁘긴 예뻐요. 운동하는 집 둘레길. 그런데 실록의 계절로 바뀌니까 더 예쁘네요. 온갖 새들서부터 예쁘죠? 바우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찍으면서. 오늘은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부지런 떨면서 오늘 노인복지관의 난타 수업이 있는 날이고요. 퓨전 난타로다가 화요일은 퓨전 난타, 수요일은 일반 그냥 난타. 그래서 수업을 받습니다. 재밌더라고요. 할미꽃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기 전에 클로즈업 해볼게요. 이게 할미꽃 씨앗입니다. 이게 바람에 혹 부르면은 민들레 꽃처럼 슉 날아간답니다. 예쁘죠? 할미꽃. 오늘도 20분 영상으로 핸드폰에 사진 찍으면서 오늘은 지주대 박아준 날 그리고 모내기 한날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에 영상 찍은 날 바오세미 농원을 영농일지 텃밭 농사를 오늘 하루 적었습니다. 이제 오전 시간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영상 끄고 할미꽃 씨앗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분 영상이었습니다. 바오세미입니다. 인증상 찰칵. 고맙습니다.